자, 지금 뭐 UFC에서 3연승을 거두고 직전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도 1라운드에 넉다운을 빼앗을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과연 강경호 선수가 다나바트걸의 그 화력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미스터 퍼펙트 대한민국의 강경호 선수입니다. 자, 이 강경호 선수에게 이 싱가포르라는 땅이 또 기회 땅입니다. 그러니까 UFC 첫 승을 또 UFC 싱가포르 대회에서 거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강경호 선수가 UFC 내에서 아시아 선수와 붙었을 때 모두 지금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또 강력한 모습이 오늘 또 발현될 거라 기대해봅니다. 그렇죠. 그 당시가 2014년 1월이었고 시민즈 슌유치에게 승리를 거뒀던 싱가포르라는 무대인데요. 다시 한번 양성훈 감독을 목에 태우는 세레모니를 보여줄 수 있을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강경호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양성훈 감독은 목마를 태운 세레모니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승리를 거두면 그 세레모니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경호 선수 17승 9패 한 번의 노콘테스트 34살 신장 175.2cm 리치가 무려 185.4cm입니다. 강경호 선수의 멋진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In Singapore for UFC 275, Teixeira versus Prochaska. And now, this fight is three rounds in the UFC bantamweight division. Introducing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a mixed martial artist holding professional record, 12 wins, 3 losses. He stands 5 feet 7 inches tall, weighing in at 135 pounds, fighting out of Erdenesagan, Sukhbatar, Mongolia, Bakary Skordana. 몽골 초원에서 매일 거칠게 살아온 남자입니다. 몽골의 다나 바트거르입니다. Fighting out of the red corner, a mixed martial artist holding professional record, 17 wins, 9 losses, 1 no contest. He stands 5 feet 9 inches tall, weighing in at 136 pounds. Fighting out of Busan, South Korea, Kyung Ho, Mr. Perfect Kang. 싱가포르에서 다시 한번 좋은 기억을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퍼펙트 강경호 선수입니다. 벤텀급 매치 언더카드 첫 번째 경기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펀치거리가 아직 맞지는 않고 있는 다나 바트거리이고요. 스탠스를 바꿔봅니다. 자, 그러니까 다나 바트거리 저렇게 스탠스를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거리가 잘 안 잡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아, 지금 다나 바트거리 지금 앞쪽 다리 지금 붉게 물들었습니다. 자, 오른손 그래도 안면 쪽에 허용을 했습니다. 바디도 노려보는 바트거리. 아, 잼 좋죠. 좋아요. 자, 원투였고요. 아, 킥이 나온 타이밍을 확실히 좀 노려보고 있는 다나 바트거리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좀 해보고 있는 다나 바트거를. 그러니까 이제 강경호 선수 본인의 그 리치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가드 쉐도 이제 롱가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리를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버핸드를 확실히 좀 대비해주고 있는 강경호입니다. 짜잽도 맞췄죠. 자, 근데 다나 바트거를의 펀치가 조금씩 닿고 있습니다. 아, 지금 조금씩 들어가고. 템포 올려보는데요. 자, 백피스 매보. 자, 스피닝 백피스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아직까지 잘 흘려내고 있는 강경호입니다. 10여초 남아있는 1라운드. 아, 잽 그런데 킥도 섞어주고 있는 바트거를. 그러니까 이게 강경호 선수가 지금 패턴이 계속 잽과 레그킥이다 보니까 그 패턴 어느 정도 다나 바트를 읽었어요. 아, 리킥 나오고 라이트. 지금 같이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강경호 선수 1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라운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킥 체크 강경호. 그러니까 확실히 다나 바트거러를 킥을 섞어주면서 좀 본인의 유효타도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전에 원거리 공격이 계속 그 잭과 카프킥에 당하면서 본인의 거리를 못 가져갔었는데 본인도 역시 킥 지금 앞에서 자, 좋았습니다. 그리고 플라이딩 근데 라이트 왼손. 자, 이제 남은 시간 2라운드 2분. 확실히 다나 바트거러의 택다운에 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경호 선수가 바디샷을 주니까 이게 택다운 의식하고 중심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왼손. 지금 오른손. 어퍼 이후에 왼손 저런 거 조심해야겠죠. 아, 근데 지금 이게 좀 심판들한테 어필이 갈 만한 이런 빅샷이 좀 바트거럴한테 좀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디를 계속 노려주고 있는 바트거럴. 잽을 맞췄습니다. 미들킥.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바트걸을. 아 이게 다나바트걸을 움직. 자 그래 택당 택당. 오! 자 이거 이렇게. 자 지금 사점 포션. 잽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강경호입니다. 아, 강경호 선수가 1라운드 때 잘 됐던 그 상황을 보자면은 앞손 잽과 카프킥이 잘 들어가고 또한 속인 동작을 많이 섞어줬을 때 그러한 공격들이 또 잘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다나바테고라한테 유효타로 허용하다 보니까 아, 좀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스피닝 공격 보여주고 있는 강경호. 자, 힘이 실린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잽까지 마지막에 공격 성공시켰고요.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트! 아, 우리도 좋았어요. 아, 라이트! 우리도 좋았어요. 강경호! 택다운 한 번 정도면 충분히 인상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라이트 같이 그렇죠. 걸어 봅니다. 야, 상대 큰 공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야, 잽 좋은 반응 보여주는 강경호 왼손! 아, 지금 뭐 타격 거리와 타이밍이 완벽히 지금 강경호 선수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잽을 좀 만들어 보고 있는 다나바트걸을. 갑킥. 그러니까 이게 다나바트걸이 결국에 강경호 선수와 어느 정도 타격전을 잘 펼칠 때 모습을 보면은 스텝량이 많을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체력도 지친 거고 카프킥에 대한 데미지 때문에 스텝량이 현저히 줄었어요. 맞습니다. 자, 오히려 잽도 맞았습니다. 바트걸을. 자, 이거 다나바트걸을 체력도 치는데 확실히 카프킥의 데미지 때문에 지금 스텝을 못 밟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자, 잽도 좋아요. 통했습니다. 강경호. 아, 이제 절반 남았고요. 둘 주고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라이트! 강경호! 또 확실히 다나바트 거리 들어갈 때 스피드가 느려졌기 때문에 강경호가 그 패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눈가도 많이 부어오른 다나바트 거리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본인이 그래플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점을 또 보여주네요. 야, 잽과 이 뒷손 카운터가 기가 막힌데요, 강경호. 네. 그러니까 다나바트걸이 UFC 3승에서 모두 KO 승리를 가지고 있는 타격이 준선 선수거든요. 네. 그런 선수를 타격으로 요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피닝 공격을 좀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 바트걸입니다. 저런 획이 큰 공격을 던지는 것 자체가 본인 타격거리가 안 잡혔기 때문에 저런 공격들을 던지는 겁니다. 킥 스피드도 많이 느려졌고요. 바디를 노려봤었던 강경호. 와, 지금 다나바트걸로 얼굴 많이 망가졌어요. 그렇죠. 자, 거리 좁혀봅니다. 라이트 왼손. 자, 어퍼컷 조심해야 되는 강경호고요. 그 2라운드까지 통했던 어퍼컷을 한 대도 안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호 선수가 양성 감독의 지시대로 빠질 때 오른쪽으로 이제 빠지는 것도 있는 거고 아, 또 워낙 잽으로 이제 거리를 길게 잡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강경호 유효타 좀 나왔습니다. 원어투 왼손 카운터! 강경호. 자, 진짜 부지런하게 잽을 꽂아주고 있는 강경호입니다. 라이트 왼손. 아, 그리고 이게 강경호 선수가 지금 원거리에서 잽과 카프킥 두 가지의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다나바트 걸 머리가 더 복잡한 겁니다. 자, 마지막 30초입니다. 아, 잽 좋죠. 자, 흐름 가져왔습니다. 자, 역시 이게 라이트 왼손. 결국에는 강경호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자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아, 오히려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고 있는 바트걸 라이트. 자, 마지막까지 집중하면 됩니다, 강경호. 아, 지금 강경호 선수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뭐 완벽한 타격가예요. 그렇죠. 자막 바꿔야겠습니다. 네, 역시 이거 미스터 퍼펙트라는 닉네임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왼손 걸어봤고요. 자, 시간 얼마 없고요. 큰 펀치. 자, 라이트. 경기 종료됩니다. 다나바트 걸을 대 강경호의 경기 판정으로 갑니다. 아, 이거 정말 강경호 선수의 깔끔한 타격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공식 판정입니다. After 3 rounds, we go to the judges' scorecards for decision. All 3 judges score this contest 29-28 for the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기영호 미스터 퍼펙트. 7년 전 싱가포르의 좋은 추억 이번에도 만들어 갑니다. 미스터 퍼펙트 강경호 선수입니다. 자, 7년 전처럼 다시 한번 양성호 감독을 목말 태우면서 승리 세레모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벌컥 많이 하셨거든요, 네. 양성호 감독. 야, 거뜬합니다. 아, 역시 뭐 신체 능력 탁월해요. 자, 그리고 곧 세상을 또 맞이하게 될 강경호 주니어에게 또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9월에 강경호 선수 아들이 또 출생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아, 곧 태어나는 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